미안해요, 미안해요, 태문. 태문. 다시는 다시는 꺼내지 꺼내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했는데. 해. 누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2021년 스마트폰의 핫한 주제이죠.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들은 발열 이슈에 비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S21이 대박이었죠. 출시 초기 때부터 발열 이슈가 나오면서 여름에는 더더욱 이 이슈가 뜨거워졌고, 심지어 여름에는 스마트폰으로 방송이나 라이브 커머스에서 사용을 좀 피하라고 하는 공지사항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플립3, 폴드3에서도 발열 이슈가 클까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S21과 동일한 삼성의 엑시노스 2100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면서 동일한 세대의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품에는 발열이 심할지 심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했고, 저도 플립3를 사전 예약으로 구입했는데 생각보다는 꽤 발열이 있어서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기기마다 수율이 모두 달라서 기기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테스트는 최대 부하를 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온도는 약 23도, 습도는 약 40%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다 120Hz의 최대 밝기로 세팅을 했고, 기기는 모두 초기화한 뒤 재부팅을 하고 나서 바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한 기기는 이슈가 있었던 S21 울트라, 플립3, 폴드2, 폴드3 이렇게 총 4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폴드2 같은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세대 전 프로세서, S21 울트라와 플립3, 폴드3는 퀄컴 스냅드래곤과 삼성 엑시노스의 차이가 있지만 동세대의 프로세서라고 보면 쉽습니다. 가장 먼저 긱벤치5로 돌려봤습니다. 이것은 프로세서에서 GPU를 제외한 CPU의 성능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먼저 S21 울트라는 예전처럼 9회차 이상으로 가면 점수가 확 떨어졌고, 플립3는 그에 비해 8회차 부터 멀티 점수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폴드2는 전세대 프로세서인 만큼 대체적으로 조금 낮지만 9회차부터 좀 떨어졌고, 폴드3는 의외로 3회차부터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의외로 멀티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폴드3는 다른 기기보다 멀티태스킹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점수를 높이는데 좀더 최적화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싱글 점수만 모아서 비교해보자면, 플립3가 최신 프로세서인 만큼 초반에는 폴드2보다 점수 가좀더 좋기는 한데,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능이 가장 떨어졌고, 발열 이슈가 있었던 S21 울트라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온도는 어떨까? 온도 역시 플립3가 가장 심했습니다. 최대로 찍힌 건 49.7도까지 찍힌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발열이 심하다는 S21 울트라도 최대 45.2도, 그에 비해 전세대인 폴드2의 온도는 생각보다 착했습니다. 최대 온도는 43.7도. 근데 진짜 의외는 폴드3였는데, 폴드3의 최대 온도는 40.4도였습니다. 온도가 제일 착하다는 폴드2보다도 훨씬 더 폴드3가 더 착하더라고요. G 폴드3의 낮은 온도를 추측해보자면, 비교적 멀티 점수 유지력은 좋았던 것에 비해 3회차부터 무너진 싱글 점수가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사용하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값으로만 보자면 최고 점수는 S21 울트라가 가장 잘 나왔어요. 최저 역시 S21 울트라가 가장 잘 나왔고, 하지만 안정성으로만 본다면 중간에 몇번 튀긴 했지만 폴드2의 안정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 S21 울트라, 폴드3, 마지막으로 플립3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잖아요. S21 울트라는 한 9에서 10회차쯤 확 떨어지는 반면, 플립3는 1-4회차에서 한번, 10에서 12회차에서 팍 떨어지고 유지되는 모습. G 폴드2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4회차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고, 폴드3는 4회차부터 떨어졌는데 이후에는 좀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온도, 가장 피크를 친 온도는 폴드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S21 울트라, 플립3, 폴드3 순이었습니다. 근데 킥벤치와 마찬가지로 의외였던 건 폴드3의 온도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나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실질적인 온도는 의외로 폴드3가 가장 낮았습니다. 아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온도 제어를 좀 강하게 걸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반응을 볼수 있는 게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먼저 게임 그래픽으로 유명한 원신을 테스트 해봤는데, 설정은 모두 동일하게 최고 옵션으로 설정 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건 제가 완전히 동일하게 세팅을 하면 좋은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 원신에서도 밤낮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 용도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이 어떻게 나왔을까? S21 울트라는 밤낮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면 확실히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신 CPU는 비교적 적게 쓰고 GPU는 1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립3, 얘는 S21 울트라만큼은 아니지만 프레임의 차이는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의 프레임은 S21 울트라와 유사한 수치를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신 얘는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에도 프레임에 그렇게 잘 나와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삼성의 엑시노스 프로세서와는 다르게 GPU의 사용량이 낮아진 모습,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폴드2, 이 역시 비슷했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리면 프레임이 대략 이제 처음에 비해 20프레임 정도 떨어졌고, 그래도 S21 울트라보다는 스로틀링이 걸려도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오히려 폴드2는 전세대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플립3에 탑재된 프로세서에 비해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폴드3는 이때도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는 대략 30프레임 정도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S21 울트라나 플립3와 비슷하고 폴드2 보다는 좀 떨어지는 프레임 수치를 볼 수 있었죠.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순 없지만 이 테스트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원래 탑재된 프로세서는 삼성이나 퀄컴이나 모두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에는 성능이 모두 잘 나오지만 스로틀링이 걸린다면 오히려 전세대 프로세서에 비해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를 해봤습니다. 이때도 특이한 점이라면 S21 울트라는 엑시노스 프로세서라서인지 배틀그라운드에서 4K 해상도 활성화가 불가능했고 프레임도 극한으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좀 특이하게 옵션타 때문인지 4대의 기기 모두 스로틀링에 걸린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꽤 잘 나와줬습니다. FPS가 울트라로 설정되었을 때는 아마 테스트 결과로만 보자면 41프레임이 한계 프레임인 것 같죠. 스로틀링에 걸린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꽤 잘 나와줬습니다. 심지어 S21 울트라는 못하지만 프레임을 모두 이제 극한으로 설정을 해도 피크치인 60프레임까지 잘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은 배그 최적화 문제인지 폴드3는 GPU의 사용량이 다른 기계에 비해서 매우 낮더라고요. 결국 원신과 배그 테스트로만 보자면 퀄컴 프로세서가 게임을 했을 때 GPU 사용량이 삼성에 비해 훨씬 낮게 나왔고 배그 정도 하는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기기에서 모두 게임 성능이 낮아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원신처럼 완전 고성능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을 한다면 플립3는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찐막 4K 60프레임 30분간 동영상을 연속 촬영했을 때의 결과, 전면의 온도는 대체적으로 고만고만한데 압도적으로 플립3의 전면 온도가 가장 높았고 후면 온도 역시 대체적으로 고만고만한데 압도적으로 G 플립3의 후면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요것도 이제 태양을 피해서 이제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지만 만약 다가올 내년 여름 야외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그때는 또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삼성이든 퀄컴이든 발열 이슈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발열이 심한 이유는 삼성의 엑시노스 2100이나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이나 가장 고성능을 내는 비코어 코어텍스 X1을 사용하는데 아마 이로 인해 발열이 심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공식 스펙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플립3와 폴드3와 같은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달랐는데 아마 이것도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테스트해보니까 이러한 결과 차이로 인해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종합해보자면 확실한 건 4가지 기기 중 플립3의 발열이 가장 심했고 게임이나 벤치 테스트를 했을 때도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S21 울트라의 발열 이슈가 심했는데 의외로 나머지 기기들과 비교한다면 간간히 얘는 나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을 받아도 최신 프로세서의 성능이 더 나올 줄 알았지만 전세대인 폴드2가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았던 것도 의외였어요. 이번 출시 제품에 한해 이야기를 하자면 플립3는 세로로 쓸 때는 약간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위치인 위에서만 열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썼을 때 생각보다 체감 발열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다만 가로로 쓸 때는 왼쪽에서 발열이 나다 보니까 엄청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폴드3도 세로로 쓸 때는 나름 위에서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을 돌려서 가로로 쓴다면 프로세서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에 오는 체감 발열은 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 단점이라면 좌우에 있는 스피커를 손으로 가려버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아무튼 이번 제품들은 발열 이슈를 더더욱 피해가기가 어려운 이유, 이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플립3나 폴드3 모두 마찬가지로 힌지를 기점으로 상하 혹은 좌우로 구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일반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내부에 열이 갇혀있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로 보더라도 플립3는 프로세서가 있는 위쪽만 열이 상당히 갇혀있고 배터리 쪽은 비교적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극과 극처럼 보였고 또 재밌었던 것은 충전 단자 쪽에 열이 감지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테스트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프로세서를 이제 더 빡세게 굴리는 작업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썼을 때도 플립3의 발열이 가장 심하게 느껴졌었고 폴드3는 의외로 발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플립3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또 게임 프레임은 전세대인 폴드2가 더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에이수스에서는 쿨러까지 달아서 게이머들을 위해서 브라운폰을 출시하는 거겠죠. 그럼 나중에 삼성에서도 게이밍 스마트폰이 나오려나? 갤럭시 오디세이 에디션 이런 거?
의외로 이번에 발열이 폴드3가 체감 발열이 가장 낮은 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플립3는 예상대로 이게 지금 면적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발열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폴드3는 의외로 퀄컴인 거 치고는 발열 제어가 잘된 느낌이랄까?